자기야, 왜 우리가 이름이 꼬북인지 알아? 어? 몰라. 자기 등짝에 지금 우리의 집이 있거든. 집을 등짝에 짊어지고 다니는 동물이 누가 있게? 꼬북이. 정답. 꼬북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운명은 백패커가 되는 운명이었어. 이름 따라서 등에다가 집을 읽어 다녀야 했어. 맞지? 그러니까 꼬부기가 느리잖아, 걸음이. 맞아요. 꼬부기 걸음도 네. 느리고 등짝에 짐도 네. 집도 짐이 아닌 집도 이렇게 짊어지고 지붕물로 엉고 다녀가지고 어. 속도를 낼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는 빽빽한 운명을 갖고 있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름 따라가네. 이름 진짜 중요하다. 자기 이름 진짜 중요하다. 그죠? 진짜 이런 거 참 신중히 지어야 되겠네. 이름도 궁금한 어깨산. 저 오늘 어깨산 왔습니다.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같이 하실까요? 백패커 꼬북입니다. 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옥천의 어깨산에 왔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민둥사 갔을 때 저희 그 다른 백패커분께서 어깨산 꼭 가보라고 하도 강추를 해주셔서 궁금해서 저희 오늘 바로 비오는 날 충북 옥천 어깨산 함께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간은 전가 오후 1시입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른쪽입니다. 주차장에서 오른쪽. 주차장에서 한 20m 올라오시면 안 돼. 왼쪽으로 이정표 나옵니다. 어깨산 정상 이정표 갑니다. 올라오자마자 전망대, 느라골 전망대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도가 보입니다. 금강 쬐끔하고 차도. 자기야, 이 어깨산. 우리 이산 자비가 없는 산. 초입부터 계속 이러고 와. 와. 숨이 턱이 찹니다. 숨이 턱이 차. 우와, 힘들다. 계속 오르면 계속 오르면. 하늘에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옷은 두툭히 젖어갑니다. 가을이 젖는 게 아니라 가을비에 젖습니다. 비도 오고 하늘 오고 산이고 아 진짜 이제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올라오면 이제 두 번째 전망대 금강 전망대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어떡해? 아늑하다. 아늑해. 비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소나무들이 감싸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어깨 갈림길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깨산 정상까지 이제 495m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강 전망대에서 170m 왔고 주차장에서 한 1km 정도 좀 더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네요. 여기 이따 임도교를 갈 수 있는 갈림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임도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길. 이제 저희 이제 495m 이게 표시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니야. 그냥 흙길 오르막이에요. 흙길 오르막. 저기로 올라가야 돼.
완전 흑지으로 먹여. 힘내서 가보자. 자.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꼬부랑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어. 계속 꼬부랑. 아이, 여보세요. 전망대는? 전망대는 어디 있어? 아직 멀었어. 아, 쉬었다 가고 싶다. 아, 진짜 사람 빡시다. 누가 어깨서 쉽다 그랬어. 사람이 어깨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어깨까지. 오, 열리네. 네, 지금 저희 주차장에서 저기 한 시간 만에 여기 어깨질 도착했고요. 완전 곰다이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추워집니다. 추워져. 계속 꼬불꼬불 엄청 올라왔는데 바깥에 지금 열렸다 따뜻합니다. 좀 닦아야겠어요. 지금 비가 이슬비가 엄청 묻었어요. 지난 주 산유봉에서 원래 많이 물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털어냅니다. 어깨죠? 어깨장. 네, 어깨장에서 이제 어깨산으로 갈 거예요. 갔다가 하늘 전망대에서 여기서 전망 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원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네. 한여름은 더워도 짧은 반바지보단 긴 바지가 훨씬 낫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백패커로는 초보인지라 다리에 건물도 몇 번 물렸습니다.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네! 와! 와, 360도가 360도가 탑 뚫려버려. 그죠? 이거 봐. 아. 야, 이거 멋있다. 저희 지금 어깨산 정상이고요. 저희 이제 주차된 저희까지 정확히 1시간 11분 만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깨산 정상이 뷰가 생각 외로 기대 이상으로 이쁩니다. 와, 저기 열리는 거 봐. 야, 저기 봐. 와, 멋있다. 아, 춥다. 얼른 내려가서 옷 입어야겠다, 그지? 네, 어깨산 정상. 441m구나. 저기가 하늘의 큽니다. 여기. 와, 뷰가 엄청납니다. 저기서 보면 엄청날 것 같아. 아, 지금 하늘에 운에다 열리고 지금 와, 구름이 겁나 멋있게 넘어갑니다. 저 이제 비 맞으면서 촬영하는데 와. 저 밑으로는 금강이죠? 멋있다. 네. 와, 밑에서 운에 밑에서 위로 올라와. 봐. 밑에서 위로 봐봐. 이야, 대박이다. 이쁘다. 아, 금방까지 정상이었는데 저희가 정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열렸습니다. 다 열렸네. 아. 이때까지만 해도 다음날 새벽 엄청난 운하를 볼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했습니다. 보이는 뷰가 너무 예쁜데요. 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근데 추워요. 옷 다 젖었어. 하늘이 물결. 예쁘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 흘러가는 저 구름은 제 눈에는 오늘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산 위로 흐르는 저 구름과 그리고 코끝을 흐르는 가을바람, 너무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저 금강줄기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평창 백운산의 동강과 같은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불띠 붉은 노을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을입니다. 하늘이 지금 빨갛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 예쁩니다. 예쁘죠? 지금 하늘이 불바다 같아, 불바다. 와, 대박. 하늘의 구름이 지금 불바다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다. 하늘 끝에 끝과 땅 끝의 끝이 만난 가운데 노을이 집니다. 신나서 저도 춤춰봅니다. 가을, 너는 용서의 계절. 산은 단풍을 용서하고, 나무는 낙엽을 용서하고, 낙엽은 바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떠나보내야 하는 너를 용서합니다. 가을이 오면 나는 내 가난한 삶을 10월 닮은 눈물로 용서합니다. 자, 이제 저희 머물렀던 자리 끌어넘시 깨끗이 쉬었고요. 자, 해안가 다 새똥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침 7시 30분 저희 이제 바로 이제 하산 들어갈게요. 아침에 일찍 등산하러 올라오신 분들 위해서 빨리 쳐고 빨리 사라지겠습니다. 아니온 듯 왔다 가지 않은 듯 깨끗이 치우고 조용히 내려갈게요. 가자 이제 조심히 가겠습니다. 오늘의 역계산의 하늘전망대에서의 하룻밤은 오, 비록 운해는 없었지만 거센 비바람, 거센 바람, 새벽 내내 부는 바람과 마을에서의 그 아름다운 야경, 고즈넉한 시골 풍경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엔 어디로 갈지 저도 아직 몰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또한 저에겐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모습, 더 아름다운 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